안녕하세요 여러분, 투건좌입니다. 오늘은 이제 좀 경사스러운 일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찾았는데요. 바로 여기 있는 이 진검이 새우가 새끼를 풀었는데요. 제가 또 진검이 새우 새끼 푼 건 또 처음 봤어요. 그리고 진검이 이번에 또 키운 것이 또 처음이기도 하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됐습니다. 자, 그럼 한번 자세히 보러 가시죠. 여러분, 바로 여기가 이제 제가 진검이를 키우는 곳인데요. 딱 한 쌍 들어있어요. 한 쌍. 작은 친구들. 요 아래 지금 치새우들이 있을 겁니다. 우와, 여기 있죠. 지금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? 조금씩. 여기. 자, 이쪽에도 있죠, 이쪽에도. 이제 여기 바닥이 아주 많이 깔려있는데, 지금 화질이 좀 안 좋네요. 이쪽에도 이렇게 깔려있고요. 저쪽에도 있죠. 일단 요걸 좀 꺼내서 제가 따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여러분,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제가 새끼를 분리해놨어요. 자, 엄청 조그맣죠, 진짜. 와, 진짜 조그맣습니다. 이제 여기에서 한 20마리 정도 더 있는 것 같은데, 제가 이제 빼내기 좀 힘들고 좀 귀찮아서 조금 더 키운 다음에 빼내려고 합니다. 일개체는 이제 제가 조금 더 빠르게 그리고 좀 더 안전하게 기르기 위해서 이렇게 꺼냈고요. 제가 바로 여기 이끼 있는 이 물통에 좀 넣어서 제가 키워보려고 합니다. 이 친구들이 이제 사료도 먹지만 이끼 같은 것도 먹는다고 해요. 그래서 이렇게 이끼가 있는 사육장에 제가 넣어주려고 합니다. 자, 자, 이제 다 투입을 했습니다. 여기서 이제 키우다가 제가 조금 더 크게 되면 다른 큰 통으로도 옮겨줄 건데요. 여기서 이제 이끼 같은 거 먹고 조금씩 이제 안정기 지내라고 제가 여기다 놔뒀습니다. 자, 오늘은 이렇게 진검이 새우가 새끼를 풀어서 간단하게 이제 옮기는 그런 영상을 찍어봤고요. 와, 여기 보시면 이제 잘 안 보이네요. 어쨌든 여기 안에서 이제 활발하게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제가 조금 더 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제 또 다른 통을 옮기는 영상도 찍어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. 안녕.